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점 과제 세 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련 제3기 성과 발표를 마쳤고 2학기에는 중학생 역 향상 프로그램과 다양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프로그램 운영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다음은 한평 교육지원 정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배움 함께 만들어가는 보안교육을 위해 5대 주요 과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단순 일치원과 공동 활용하게 하여 누리과정 지원에 장학지원 인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에 역힘쓰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창의융합학교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활성화, 생태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복한 한평천지 교육복지 청년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조 따뜻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 학부모와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학교 단위의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평교육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한 10대 교육을 지원하고 배움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역점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입니다. 다음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미를 대상으로 한 마을 강사 육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의